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심화편 15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어떤 동작을 동시에 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에 붙여놨듯이 그건 눈 감고도 하지 같은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같이 유지되는 상황은 끝에 붙여주는데요. 저는 이걸 with 갈고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존 문법 용어로는 with 부대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I can do it. 난할수 있는데, with my eyes closed. 눈 감은 채로, 즉, 눈을 감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잘 쓰는 문장들입니다. 불 켜고 잘수 있어? Can you sleep? 다음에 불이 켜진 상태를 with 갈고리로 걸어주는 거죠. With the light on. Can you sleep with the light on? TV 켜고 공부할 수 있어? Can you study with the TV on? Can you study with the TV on? 한석봉 어머니의 요구를 해볼까요? 너불 끄고 글씨 쓸수 있어? Can you write letters with the light off? Can you write letters with the light off? 난불 끄고 빵도 썰수 있어. I can cut the bread with the light off. I can cut the bread with the light off. 난눈 감고도 양파를 썰수 있어. I can cut onions with my eyes closed. I can cut onions with my eyes closed. 음악 틀어놓고 잘수 있어? Can you sleep with the music on? Can you sleep with the music on? 이 발상은 우리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공부했었죠? 그 응용 버전인데요. 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손 들고 서 있어. 이때도 손든 상태를 with 갈고리를 걸어 표현합니다. Stand with your hands up. Stand with your hands up. 요가나 춤 동작을 배울 때 또는 일상의 움직임에서도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앉으세요. Sit with your shoulders relaxed. Sit with your shoulders relaxed. 어깨 내리고 서세요. Stand with your shoulders down. Stand with your shoulders down. 11자로 서세요. 이런 표현은 다리를 평행하게 서세요라는 발상으로 활용을 해서요. Parallel, 평행한이라는 상태를 끝에 붙여줍니다. Stand with your legs parallel. Stand with your legs parallel. 무릎 세운 채로 누우세요. Lie with your knees up. Lie with your knees up. 무릎 굽힌 채로 누우세요. Lie with your knees bent. Lie with your knees bent. 무릎 굽힌 채로 등 대고 누우세요. 이 표현은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 어쨌든 무릎을 굽힌 채로 등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건, 등이 닿은 상태를 얘기할 때는 on을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뉴 위닝 스토리 동사편에서 get동사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설명할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I got down on my hands and knees. 이러면 이렇게 손과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엎드린 동작을 표현할 수 있었죠. 등 대고 눕다는 lie on your back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 굽힌 채로를
with 갈고리로 걸어줄게요. Lie on your back with your knees bent. Lie on your back with your knees bent. 무릎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할 수 있나요? 일단 팔굽혀펴기는 push-up이니까 do push-up을 쓸 거예요. Can you do push-ups? 그 다음에 무릎을 땅에 대고 with your knees on the floor. Can you do push-ups with your knees on the floor? 무릎 대고선 연속으로 팔굽혀펴기를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의문문 만들기네요. 연속으로라는 표현은 끝에 in a row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의문문 만들 때는 첫 번째 박스에서 궁금한 걸 다 넣어줬죠? How many push-ups? Can you do in a row? 그 다음에 끝에 무릎을 대고 선을 with 갈고리를 써서 넣어줍니다. With your knees on the floor. How many push-ups can you do in a row with your knees on the floor? How many push-ups can you do in a row with your knees on the floor? 처음부터 생각하면 꽤나 어려운 문장인데 할 만하죠? 의문문이 약하신 분들은 New Winning Story 말문트기 시리즈 영상들을 복습해 보세요. 쩍벌남 표현도 오늘 배운 원리를 활용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리를 벌린 채로 앉아있는 남자. 그래서 ing 스티커도 활용을 했고요. A guy sitting. 그런데 어떤 상태로 앉아있냐면 with his legs apar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말에서도 다리 벌리고 앉는 사람을 쩍벌남이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영어에서도 manspreader라는 신조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